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경남에서 3명의 당선자를 내며 위상이 달라졌는데요. 경남 도당 위원장 경선도 이전과는 다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원 기자입니다. 당원들이 소통하는 현역 의원의 두 원외 인사가 도전하는 모양새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경선에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경선은 있었지만 모두 원외 인사 간의 경쟁이었고 이번처럼 원내외 인사가 그것도 3명이 출마해 경쟁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9일 경남 대의원 대회에서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대의원 현장 투표 50%를 합산해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권리당원 ARS 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먼저 진행합니다. 경남 시군 의장단 선출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새누리당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3차 회의를 열어서 창원시 의회 의장단 선출 경위를 논의합니다. 창원시 의회는 새누리당 소속이 과반이지만 의장단 경선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비새누리당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특조위는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치고 이달 중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주 그냥 안상수 창원시장이 최근 올 여름 휴가는 가급적 경남에서 보내달라고 강조한 뒤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한 이들이 잇따랐다는 후문입니다. 사생활인데 그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냐는 의견도 있고 취지에 공감한다면 공직자로서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주 휴가인 안 시장 역시 서울에 사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서 경남 모처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